자, 오늘은 메탈 슬러그 2 완코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는 에리. 아, 뭐야? 저기 왜 알람이 안 울렸지? 우리 노수진님, 어유, 왕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왜 알람이 안 울리지? 뭐지? 표시도 안 되고 알람도 안 울리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아유 미안합니다. 아까 못 봤어요. 아까 채팅은 봤는데 후원을 못 봤어요. 후원을. 어쨌든 죄송합니다. 예. 왜 소리가 안 났을까? 어쨌든 다시 한번 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미 가신 거 아니요? 고맙습니다. 왜 띠링 소리가 안 났을까? 미안합니다. 왕 후원이었는데 못 봐버렸네. 죄송합니다. 낙타. 이 낙타 슬러그의 이름 뭘까? 낙슬인가? 슬러그 보니까 이름들 다 이쁜데. 아, 카멜. 오, 카멜. 진짜로 다 있네. 카멜 슬러그구나, 저게. 그렇구만. 되게 잘들 아시네요. 메탈이 좀 유명한 게임이긴 하지. 아, 보스 이름도 있어요? 아, 그냥 뭐 전투기, 뭐 헬리콥터, 뭐 탱크 그런 게 아니고 다 있어요? 그랬구만. 저는 몰랐어요. 다 있구만 이게. 역시 그냥 어디 인디, 뭐 오인 개발, 뭐 그런 쪽이 아니다 보니까 SNK에서 제대로 만든 프로젝트 팀 데리고 만든 그런 게임이라서 그런지 디테일하네요. 약간 세부 설정이라든가 그런 게 디테일하네. 왜 저렇게 박쥐 다 잡아주는데 도망가는 거지? 잡아줬을 때는 나에게 이제 감사를 하는 그런 모션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놓쳤을 때는 그대로 도망가고, 다 잡았을 때는 인사하고, 그런 모션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구만. 실수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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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엉이 먹고 싶어지는 우엉이 먹고 싶어지는 스테이지. 아 이런 이러면 풀탐 늘어나서 싫은디오. 다시 할까? 아 이러면은 시간이 아깝거든요. 아 답답한데. 다시 할까? 이건 그냥 다시 하겠습니다. 아이고 많이 넣을 필요 없는데. 다시. 저렇게 되면은 답답합니다. 일단 그 보스까지 뭐 그냥 가면 되는데, 성수 먹고 그냥 가면 되는데, 문제는 저렇게 되면 이제 플레임으로 보스도 못 잡고 뭐 슬러그 버그를 쓰든가 그래야 그나마 빠른데, 버그는 또 뭔가 제대로 된 정식 공략법도 아니고 그래서 좀 그래요. 어쨌든 느려짐, 스테이지도 느려지고 보스 잡는 것도 느리고, 그래서 그냥 다시 하겠습니다. 답답한 게 싫어요. 애기요? 그 트럭에서 나오는 애기? 뭐 이 테러 집단한테 잡혔다 막 그런 건가? 아 그래요? 그런 게 다 있어요? 네 메탈 캐릭터도 혹시 도트 찍어서 바꿀 수도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안 되죠. 안 된다기보다는 될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에뮬은 못 뜯어요. 뭐 배우면은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안 될 거예요.
에뮬이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요? 어쨌든 요런 느낌의 옛날 오락실 게임 이런 것들은 제가 뜯을 줄 모릅니다. 캐릭터를 데메크의 단테로? 그럼 너무 안 어울리지 않을까요? 뭐... 이 메탈 느낌대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하면 될 수야 있겠는데 너무 막 그 비율이라든가 그런 게 너무 안 어울리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까 메탈2는 3처럼 그 루트가 없네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기서 이제 위로 가는 루트가 있을 법도 한데 메탈2는 루트 갈리는 게 아 여기 하나 있나? 이 아래에 갈 수 있든가? 아닌가? 2는 없든가? 어쨌든 3는 루트가 있는데 2는 루트가 따로 없네. 아 그죠 못 가죠. 예. 3가 참 잘 만들었어요. 특히나 그 달팽이도 있고 그런 달팽이 요소들 그런 걸 넣어놔야 이제 플레이어들이 즐겨가면서 하는 건데 잘 만들었어요. 아 저기 한 마리 남았네. 아 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3가 제일 명작인가요? 약간 다르긴 하겠는데 사람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3가 명작 같습니다. 지금 하는 건 2지만 3가 명작 같아요. 여기서 천천히 가야지. 오늘 투표요. 오늘은 잘 모르겠어요. 이따 봐서. 아, 2가 제일 재밌어요? 그래요? 2는 달팽이가 없는데. 그쵸, 예. 3는 그런 요소가 있잖아요. 루트도 있고. 아, 첫 스테이지가 좋다. 약간 사막 같은 그런 거 좋아하시나 보구나. 그런 디자인의 맵들. 예를 들면 이제 알라딘 고전 게임 알라딘이라든가. 예, 안 구한 애들은 일부러 안 구한 게 맞아요. 필요 없어서. 빨리 가려고. 구한 애들은 필요해서. 여기까지 플레임을 이렇게 잘 유지해서 오면은 이 보스를 잡을 때 괜히 패턴 보고 시간 낭비하고 안 그래도 해서 요러면 시원합니다. 이래서 아까 리틀 했어요. 이러지 않으면 뭐 레이저 패턴도 봐야 되고 유도탄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돼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일단 미라 상태에서 이제 풀러 천천히 가는 거 그것도 답답하고 아, 배경음 때문에 구금 구금도 중요하죠. 예. 원래 고전 게임들 중에 나이 들어서도 기억에 남는 게임들 보면은 다 구금이 좋더라고요. 아니면 뭔가 뭐 갖다 썼다거나 그런 것도 가끔 있고 예를 들면 이제 환상설기의 그 위아더 퓨처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쨌든 기억에 남더라고요. 나이 들고 나서는 따라다란 아 이거 총알 50발 적게 받았네. 아까운 거신디오 얘네들은 대체 어디에 잡혀있는 걸까? 왜 저런 연기 속에서 나오는 걸까? 닌자인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거지? 저 연기 뒤편에 그 굴뚝 같은데 매달려있는 묶여있는 뭐 그런 건가? 어떻게 저런 데에서 나오는 걸까? 이해가 안 되네.
아, 그건 그래요. 맞아요. 저도 몰랐는데, 얘네들이 이제 설정상 주인공에게 보급을 해주려고 일부러 잡혀있는, 뭐 그런 설정이라서, 그건 그러네요. 어떤 이상한 데 있어도 결코 이상하지 않다라는 그런 설정이. 아, 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즐거운 일요일 저녁 방송이 시작된 지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다들 반가, 반가. 으쌰 들어오십시오. 모뎅군이 핵실험한 섬에서 돌연변이가 생겼는데 거기서 아군 적군 신호가 잡혀서 출동을 한 거다. 그런 세부 설정들이 다 하나씩 있다 그거죠. 대단하구만. 여기까지가 스테이지 3구나. 근데 룰을 스테이지 5부터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 틀렸다. 잠깐만. 이거 약간 내가 돌발 행동을 해버렸는데 괜찮겠지? 오케이, 괜찮다. 빠바밤 빠밤 빠밤. 저는 여기 부금이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러게, 뭔가 메탈 시리즈 중에서 핵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시리즈도 하나 있을 법한데 제가 기억하기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화려한 연출, 그런 시리즈 하나 만들 법도 한데 뭔가 본 기억은 없네요. 예를 들면 콘트라처럼 섬 탈출할 때 핵폭탄이 터지고 뭐 탈출한다든가 막 그런 엔딩 연출, 그런 시리즈 하나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건본 기억이 없네. 가만 생각을 해보니 바바밤바밤바바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바바바바밤. 역시 오 스테이지 복음이 제일 좋아. 아, 이런 탱크 스킵 안 됐다 이거. 에헤이, 시간 끌리네. 이런 시간이 지체됐어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빰바라밤 빰바람. 타이밍. 어우, 좋아요. 네. 아니요, 꼭 폈다기보단 그냥 원코인 도전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하다 보면 언젠간 하기 때문에. 그냥 즐긴다가 아니고, 원코인 할 때까지 한다. 네, 그런 겁니다. 요 다음 스테이지부터 룰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네. 요 스텐은 뭐 재수 없으면 실수하면 죽을 수 있겠지만 여기는 정말 진짜 죽는 게 실수라서 이 룰을, 토토 룰을 이 다음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제 의도는 파이널 스테이지부터였는데 그냥 마지막 스테이지부터 라고 쓸걸 그랬네요. 제가 2, 이 스테이지가 몇개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대충 4스테이지라고 썼는데 그냥 마지막 스테이지부터라고 쓸걸 그랬네. 빰빰빰.
칼. 얘네가 뭐 주더라? 아, 폭탄. 폭탄이랑 버섯 주네. 저런 포로들이 버섯을 주는 거, 저런 것도 아마 뭔가 세부 설정이 있겠죠? 얘는 왜 버섯을 주는가? 무슨 의미인가? 그런 것도 공식 설정 같은 거 찾아보면 다 있겠지? 어? 이거 위치 잘못 잡았다. 어?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 폭탄 쓰자. 아, 폭탄 아끼고 싶은데. 어? 이거 위험한데? 어? 이거 위치를 완전히 잘못 잡았어요. 상당히 좋지 않아. 어이, 숨질 뻔했네. 덕분에 폭탄을 많이 썼네. 실수해서 쓸데없는 지출을 해버렸네. 약간 빌드도 좀 꼬였고, 좀 느리고. 에헤이, 별로다. 그쵸? 네, 2를 끝내면 이제 3를 해야죠. 더 늙기 전에. 다음. 인간적으로 여기 너무 길어요. 이 기차 3개가 너무 길어요. 어, 그쵸. 오토바이 없었으면 여기서 원래 이제 정식 공략은 요 구간에서 폭탄을 좀 여러 발 던지는 걸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연타 되니까 그래서 그냥 쏘는데, 보통 폭탄을 몇 개였더라? 10개인가? 그렇게 쓰죠. 요 스테이지는 그 보스가 잠수한 보스라서 폭탄을 이렇게 아낄 필요도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폭탄 그냥 쓰면 되는데, 그냥 연타 되니까, 오토파이가 되니까 그냥 대충 하는 거죠 뭐. 세인트 아니죠? 그 만화 원작 게임 막 그런 건가요? 기억은 나요. 제목은 기억이 나는데 뭔 게임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 약간 세인트 세이야 같은 그런 건가? 아니면 그 예전 고전 만화책 아이즈 그런 건가? 어쨌든 뭔가 기억은 나는데 뭔 게임인지는 모르겠네요. 아, 오락실이나 그런 데서 할 거면은 그냥 아까 말했던 대로 폭탄 날리면 돼요. 네, 정식 공략은 저기서 폭탄이고, 그 다음에 그 뭐시기냐, 이 스테이지는 폭탄을 아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제 거를 보면서 따라 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뭐 오락실에서 이대로 해보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단순히 기차에다 폭탄 쓰면 됩니다. 아, 물어봤었어요? 그래요? 모르는 게임이라서 다른 게임이랑 겹쳤던 거 아닐까요? 제가 모르는 게임은 그냥 모른다고 하거든요. 아는 거에 한해서 이제 생각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아마 다른 무언가의 질문이랑 같이 겹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한번 찾아봤나? 한번 직접 찾아봤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방송하다 이제 찾아보고, 아 이거 하면서 이거 생각 없다 그랬을 수도 있긴 해요. 아이고 먹어버렸다. 아 아끼려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먹어버렸네. 아 이거 안 좋은데 위치? 아이 조졌네. 꼬였네 이거. 아 다행이다. 아 딱 됐네. 괜히 뒤로 빠져가지고 위치가 꼬였네요. 자, 스테이지 4 마지막 이거 끝난 다음에 시간 남으면 한번 게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뭔 게임인지 저도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어우 시끄러.
아유, 실패했다. 시끄러. 여기 천천히 가겠습니다. 천천히.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랜덤 패턴의 향연인데, 물론 뭐 이전에도 랜덤이긴 한데, 여기선 좀 더 심한, 좀 더 탄막이 많고 거지 같은 그런 랜덤 패턴의 향연인데, 그거를 뚫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자, 그냥 가는 선택. 원래 한번 기다리는 선택과 여러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가는 선택. 과연 이게 괜찮을지. 일단 성공. 그리고 여기도 안전빵 말고 위험한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성공. 오케이, 됐고, 이제 이 다음부터 신중하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신중하게. 아, 여기 구간 그 포탄 날라오는 것도 조금 랜덤성이 거지 같거든요. 여기서도 천천히 좀 조심해서 해볼게요. 여기가 좀 거지 같아요. 랜덤 패턴이 좀 심해서 여기서 원래 바로 가야 되는데, 폭탄 날려고 하면서 바로 가는 건데, 천천히 안전하게. 돼지 같은 랜덤. 천천히. 천천히. 안전하게. 천천히. 오케이. 출발. 오케이.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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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좋습니다. 요까지 노데스? 아, 저 알렌이요? 저 계속 나오죠, 앞으로. 여기도 빨리 가다가는 가끔 랜덤 때문에 저 칼질에 찔리거든요? 그래서 폭발을 시킨 다음에 천천히. 약간 재수가 없으면 저기서 죽어요. 얘네 잡고 왼쪽 스킵 넘어가고. 맞아, 알렌 오닐이었죠, 이름이? 여기 위치 잘 잡아야 돼. 재수 없으면 탱크 깔려요. 점프했을 때 재수 없으면은 분명 안 닿았는데 막 탱크에 깔립니다. 폭탄 하나, 점프. 폭탄 하나. 폭탄 하나. 그래서 탱크를 스킵을 좀 몇 개 하면 좋겠는데 실패했다. 아, 폭탄. 빠바바밤. 똥. 아래에서 똥이 나왔다? 그럼 위로 내놔. 여기서 살짝 스킵. 따라란 따란. 장풍 할배가 여기죠? 가끔 헷갈려요, 여기. 장포 할배가 요 구간인지 다음 구간인지 가끔 헷갈립니다. 그리고 너는 뭐냐? 총, 아니 뭐야, 폭탄. 요게 아마 레이저고. 아, 저 위치 또 그지같이 잡았네. 오케이, 나쁘지 않아. Not bad. 자, 레이저를 먹고 가고 싶어요. 레이저는 간지, 간지 그 자체. 이거 못 참거든요, 레이저. 레이저가 멋있지, 역시. 근데 여기선 조금 성급했네요. 이 위에 애들 처리하고 이동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막 달렸네. 이거 안 먹습니다. 안 먹고, 위에 있는 애도 안 먹고, 샷건 안 먹습니다. 쏘면서 달리고 처리하고 양쪽 갑니다. 할배가 위치를 조금 못 잡은 것 같은데, 저거? 저 할배 위치가 이제 제 움직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아, 일로 와버리네. 이러면 안 되는데, 저 할배가 왼쪽에 딱 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보인물들은 이제 방향 같은 거 생각해가면서 화면 전환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저 할배의 위치를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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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질. 여기서 스킵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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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하나 둘 하나 둘.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할배가 발차기도 해요? 그래요? 나도 몰랐네. 그런 것도 하는구나. 자 오케이 마지막 보스 현재까지 노데스. 원코인이면 아직 두 목숨 남았다. 자 여기서 재수 없지만 않으면 가불기라든가 뭐 무기를 전혀 안 준다거나 그러지만 않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1패턴을 그냥 폭탄과 총으로 넘길 것이냐 아니면 1패턴 때 좀 UFO를 박으면서 무기를 노릴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후자가 더 어렵고요. 후자 더 어렵지만 성공을 하면 안전하고 전자는 쉬운데 2패가 어렵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뭐 샷건을 모아오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돼요. 아이고 폭탄 하나를 그냥 뽕으로 날렸네. 내 아까운 폭탄. 어? 세 발이야? 아 이 녀석 꼬르마하게 세 발 쏘네. 제발! 아 돼지 시작 이거 안 좋아. 이거는 약간 운빨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이거라도 뭐 감지덕지 해야지. 근데 또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하고 쓰겠습니다.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아 이거 무빙 보소. 아 저 패턴이랑 겹쳤네. 좋지 않은데 이거. 하지마 템조. 그래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오케이 이제 다음은 슬러그까지 버티기. 근데 이게 제가 에뮬이 후반데 이게 동시키가 잘 씹혀요. 그래가지고 슬러그컨이 씹힙니다. 오락실 같은 데서 하면 절대 안 씹히는데 이게 약간 지연시간이 오토파이어 때문에 키를 놔도 한 1초 정도 더 그게 나가요. 뭐 그래가지고 슬러그에서 탈출할 때 아래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막 씹혀요. 그래서 그것만 문제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걱정이네. 자 모뎅군 막아줘. 나의 방패가 되어라. 야 이거 뭐야 템보소. 자 슬러그 나왔어요? 여기서 슬컷만 좀 안 씹히면 돼요. 이제 아, 한 번, 아, 안 돼! 아이, 조졌다, 이거, 씨. 아니, 내 슬러그 내놔. 아, 미친. 아유, 어떻게 하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 이겼다. 아, 오케이. 아이고. 자, 메탈 슬러그 2. 원코인 노데스. 아이, 놀랬네. 원코인 노데스. 아, 슬러그 뺏겨가지고 조진 줄. 아, 깜짝 놀랐네 진짜. 이게 아까 말했던 대로 예, 키가 씹혀가지고 원래 저렇게 안 돼야 되는데 아, 저걸 가져가네. 아, 네 인디펜던스 데이 패러디 맞습니다 이거.
떠먹여 주는데 배 떴다고. 그러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레이트. 미션 컴플리트. 아이, 좋다. 좋습니다. 아, 원래 목표는 원코인이었는데 노데스까지 깔끔하게 컨티뉴 빵. 아이, 좋아요. 만족. 그러게, 레이저가 좀 도와줬어요. 예. 처음에 아까 말했던 대로 선택을 잘했어요. 그런 무기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UFO가 잡히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딱총이라든가 그런 걸로는 안 잡혀요. 거기다 높이도 안 나가지고 폭탄도 못 쓰고.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했던 대로 템을 갖고 가는 판단과 빨리 넘기는 판단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처음에 레이저가 나와가지고 그게 잘 이어지면서 잘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편지, 돼지 그런 게 많죠. 요거는 운이 좋았네요. 예. 운이 깔끔했네요 되게. 아이, 좋아. 거기에 폭탄 던져서 잡고 스플로 모션 모선에도 댐을 넣더라고요. 예, 그게 진짜 이제 고인물의 컨트롤. 원래 왼쪽에서 올라가서 폭탄 던지는 것도 좋거든요. 근데 그건 전 무서워서 못해요. 저는 초보라서. 자, 좋습니다. 아, 여기까지 하고. 근데 시간이 좀 남아버렸네.